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20년째 만화와 지금 웹툰을 그리고 있는 만화가 남종우입니다. 1999년도에 부산 어린이 문예를 통해서 어린이를 위한 만화를 처음 시작을 했고요. 2003년도에 웹툰 스몰로 네이트에 이제 처음 웹툰을 그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마스코 뭐 아이 제7원 등을 거치면서 얼마 전에 옹주의 고이무사 스토리를 쓰고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런저런 작품 이야기를 금방 했는데 뭐 아직까지 이제 차기작에 대해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계속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계속 그 사이트에 꽤 오래됐죠. 2003년도부터 한 2007년까지 계속해서 이제 네이트 사이트에 계속 올라와 있었는데 그 제가 이제 그 여러 회사도 바꾸고 에이전트도 이렇게 바뀌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작품을 내려야 할 시점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이라든지 그 웹툰에 오랫동안 일려 있었던 독자들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게 굉장히 좀 아쉬워서 좀 망설이긴 했는데 또 이제 그런 기획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또 써야 될 그런 부분들이 와서 일단 내리게 됐어요. 내렸는데 그 이후에 뭐 회사도 좀 잘못되고 어떤 사정들이 좀 생겨서 결국에는 그게 다른 사이트에 걸리지도 못하고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된 거죠. 메일이라든지 예전에 만들었던 팬카페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연락 오는 독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가끔씩 연락 오게 이제 점점 줄다가 뒷이야기들 보고 싶다는 독자들도 있지만 그 예전에 봤던 추억인 거죠. 이제는 하도 또 제가 웹툰을 그 이 초창기 때 그리다 보니까 그런 추억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저한테 물어보는 독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잠깐이지만 연재를 하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식 같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스몰이란 작품인데 스몰아 너를 그냥 이렇게 버려둬서 되게 미안하고 하지만 또 언젠가는 새로 또 부활할 날이 있을 거라고 난 늘 생각해 왔단다. 이번에 이제 우리 부산 웹툰 페스티벌 통해서 한번 살짝 보여주고 또 새롭게 뭐 리메이크를 하든 아니면 그 예전 작품을 다시 보여주든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보여질 날이 있기를 바란다. 화이팅!